안녕하십니까. 환경부장 김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2023년 제20회 노근이 인권평화 101장 시상식에 참여해 주신 시청자 및 참석자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이제 일정에 따라서 추모와 그리고 노근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셨고 지금부터는 시상식을 곧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노근리 사건 희생자분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20년간 노근이 평화인권, 인권평화 101장을 순수 이끌어오신 노근이 국제평화재단 정부도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삶이 가을이 정추로 물들어가는 요즘 제 20회 노근이 인권평화 101장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 지가 몇 달 안 됐는데 오늘 또 이제 시상식을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특별히 오늘 노근이와 인연을 맺게 돼서 또 수상까지 하시게 된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상을 받은 염태은 씨는 노근리 사건 이어져야 할 기억, 필자 나름대로 섭렵한 노근리 사건의 정신을 소화해 호랑이라는 메타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과 노근리 사건과의 관계를 잘 풀어 감동에 이르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노근리 사건을 거창 사건과 연결하여 또 베트남의 뽕리 폭렌 마을의 민간 학살 사건과 확장하여 노근이 정신이 지향하는 인권 그리고 평화 정신이 이어져야 하는가를 주목한 글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역사에서 노근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운문 분야에 투고된 시편은 모두 94편입니다. 산문이 45편이었고요. 운문이 94편입니다. 산문 분야의 두 배가 넘는 분량입니다. 후고자의 연령도 10대에서 70대까지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졌습니다. 반갑고 감사한 현상입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노근이 사건이 무게만큼이나 산문 시의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시의 장단이나 투고자의 연령을 불문하고 예년에 비해 시적 완성도가 매우 높아졌다는데 저희 심사위원들이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김시영의 들풀은 부드러우면서도 간절하고 아픔 속에서도 광인함을 잃지 않는 들풀의 형상화가 매우 수준급이었습니다. 점층에 가는 시적 전개와 시 속에 녹여낸 노근이의 의미와 평화의 메시지도 시의 완성도를 높여주었습니다. 장려상으로 선정된 최병규 선생님의 사선을 건네는 비, 박미경의 쌍굴다리도 현장과 사건에 대한 사유의 밀도가 매우 치밀하게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아쉽게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투구한 모든 분들에게 응원의 박수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노근이 사건은 과거에 잊혀진 사건이 아니고 아프지만 기억해야 할 현재의 구체적인 전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3년여간 팬데믹으로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이제 상황들이 호전되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들리는 우울한 소식들은 노근이의 고통과 의미를 더 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야 비로소 시작된 노근이의 아픈 기억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때 노근이 사건 피해자분들의 희생도 그 의미를 더하리라 생각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응모작의 수나 글의 질적 향상으로 노근이 인권 평화 백일장의 미래는 더욱 창대해지리라 믿으며 이만 인사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하게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양해찬 유족회장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앞서 정구도 이사장님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셨고 사실상 이게 처음 시작할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20회라고 하면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만큼 20년이라면은 강산이 두 번 변했다고 그러죠. 그동안 해 나오면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열 분의 시상을 받게 만들어진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더욱더 오늘 여기 참석해서 시상을 받는 분들과 못 받으신 분들 역시 다 같이 공유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더욱더 우리 노건이를 잊지 마시고 노건이의 아픔을 더욱더 널리 파급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2023년 제20회 노근이 인권평화 백일장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백일장은 2023년 5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공모가 진행되었고 많은 분들의 성원과 성원에 힘입어 산문과 우문을 포함한 총 139건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두 차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최종 10개의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수상자들이 나올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정구도 이사장님께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상자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는 5명이나 부득이 오늘 한 명만 참석하셨습니다. 네, 상장, 입상 박상환. 한 편의 노근이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색했던 시간은 평화를 지키고 인권의 보호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일 것입니다. 제20회 노근이 인권평화 백일장 공모전에 글로 전해주신 귀하의 따뜻한 마음은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9월 19일 노근이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전구도.
네, 상금 10만 원이 함께 수여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례상입니다. 수상자는 3명이나 부득이 1명만 참석하셨습니다. 수상자이신 김하수님을 대신해서 남편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상장, 장여상, 김화순, 내용은 같습니다. 상금도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수상입니다. 수상자는 한 명이나 어젯밤 시부상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상자이신 김시영님께는 추후에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대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수상자 염태훈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대상 염태훈 한 편의 녹음 이글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색했던 시간은 평화를 지키고 인권의 보호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일 것입니다. 제20회 녹음 이 인권평화 101장 공모전에 글로 전해주신 귀하의 따뜻한 마음은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9월 19일 녹음 이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구도 상금 200만원이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예, 수상자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녹은이와 관련된 좋은 글들을 많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상 수상자이신 염태님의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1장 그 공모를 보기 전에는 노글리 사건을 잘 몰랐는데 공모전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서 하면서 좀 많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뜻깊은 사건을 알고 가슴 아픈 역사를 공부하면서 적어가는 걸로만으로도 약간 만족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높은 상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노글리 정신 잊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면서 알려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 안식구가 서울에서 손자를 봐요. 저는 대전에 사는데. 그래서 가보라고 자꾸 그래서 그냥 가본다고 왔는데 와서 좀 여러 가지 돌아다 보니까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죽어간 그런 사건 아니에요. 요즘에 이념 논쟁이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좀 써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글 쓰면서 공부하면서 입상이 됐든 장려상이 됐든 상을 받아서 여기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되게 뜻깊은 자리여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조금 일찍 와가지고 여기저기 사진도 찍고 뜻깊은 시간 보냈습니다. 설명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시간 됐고요. 저도 여러 가지 활동을 나름은 하고 있는데 오늘 기억 꼭 해서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반드시 더 써주셔서 더 입상보다 더 높은 상을 수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2023년 제20회 노근리 인권평화 101장 시상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